오늘의 시그널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우리가 루닛, 뷰노, 거기에 이어서 딥노이드를 후발로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. 그 다음에 또 후발로 코어라인 소프트 노려가지고 대박 나면 이거는 2타네요, 2타. 코어라인 네. 소프트는 또 CT. 자, 우리가 엑스레이는 많이 찍어보셨죠? 근데 엑스레이 만약에 정말로 엑스레이에서 무슨 병변이 나타날 정도면은 이미 늦은 거죠. 그렇죠? 엑스레이는 그냥 동네 의원에서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약간 좀 큰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진료 의뢰서 써주시면서 CT나 MRI 있는 대학병원이나 뭐 큰 병원 가세요 하죠. 왜 그러죠? 그 의사 선생님 왜 그런 거죠? 엑스레이로 봤을 때 뭔가 약간 꺼림직하게 있는데 그게 확진을 하기에는 자기네에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럼 큰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으면 뭐 엑스레이에 그 나타난 부분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엑스레이 나타냈다는 찜찜한 부분이 CT, MRI에서 확진이 돼버리면 이제 큰 병원에서 이런 병입니다.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만약에 동네 의원에서 엑스레이에서 그게 확진이 될 정도로 보여버리면 너무 이미 늦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CT 영상을 지금 그 판독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. 주력은 주로 흉부예요, 흉부. 우리가 폐가 위치한 흉부죠. 흉부 CT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폐암, 폐기종, 관상동맥 질환, 질환까지 요 세 가지를 검진해주는 솔루션을 보유했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죠. 이 그 사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뭐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. 명의라고 뭐 상도 받으신 분이 멀쩡한 폐를 잘라내버려가지고 헉헉대면서 회복 운동을 하고 계신 여성분 사례 뉴스에 보도되었죠. 오른쪽 폐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폐를 잘랐고 이게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이 분야에 3대 질환을 한 번 촬영으로 동시 검진할 수 있는 가능 솔루션이 이 업체의 가장 그 내놓으라는 기술이에요. 이게 A뷰 LCS 플러스라는 이 아이템인데 현재 이미 45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두 진출했고요. 종합병원에는 100곳에 진출했습니다. 그래서 140여 곳인데 아직도 종합병원에서 진출할 부분이 많아요.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니앙스랑 판매권 계약을 맺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하냐면은 디지털 병원 플랫폼 구축 협업을 시작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기 때문에 같이 CT 영상 판독 기술을 갖고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죠. 그래서 결국에는 CT 영상을 모두 다 여기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기술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의사분들의 실수도 줄여주고 환자의 미리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CT 영상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고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 알아봤고요.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딥노이드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잡아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고요. 코어라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21선이죠. 이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1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. 2023년도 10월 달에 이 장대 음봉 이거를 뚫으려고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고 있죠. 이거를 뚫으면 3만 원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딥노이드 후속으로 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제2번 타자가 나타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딥노이드 후속 타자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